좀비 침대 위에서 아주 잘 자고 일어나야지. 어, 잘 잤다. 좀비야, 너도 잘 잤니? 됐어. 평온하게 일어났으니까 담배 한대 피고. 아, 목이 좀 고통스러워? 왜? 이 수면율 보통이라고, 이 정도면. 자, 힘차게 하루를 시작해볼까요? 난내 차에 쓸모없는 것도, 아, 맞다. 내차 상태 좀 봐야지. 어때? 엔진이 30%? 좀 낮은데? 엔진도 좀 망가졌고. 오른쪽 위에 무엇인가요? 오른쪽 위에 뭐가 있나요? 에? 오른쪽 위? 예, 그렇죠. 오른쪽 위? 이거는 오른쪽 위이세 개는 변기입니다. 이것은 약간 인간의 생식을 처리하는 그런 겁니다. 오케이. 이거는 첫 번째 변기, 두 번째 변기, 세 번째 변기입니다. 오케이, 설명 끝. 아, 무들이요? 무들 말씀하신 거구만. 오케이.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과적, 요거는 배고픔, 그리고 아까 그거는 목 아픔. 목 아픔은 약간 잠잘때 잘못 자면 저렇게 됩니다. 자, 토비 한번 넣어주고, 이것도 넣어주고. 위스키 한 잔? 아, 위스키 지금 마시면 안 되지. 버리고요. 자, 보자. 나중에 이거 싹 분해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겠네요. 여기 용접 올리기 좋을 것 같아. 용접을 올리면은 차 수리할 수 있습니다. 차 수리할 때 용접이 좋죠. 그래서 일단 넣어놓고. 자, 보자. 일단 아침밥을 한개 먹어야겠지? 뭐야? 얘들 어디서 나왔어? 하이요, 창 1렙. 좋아요. 야, 그나저나 힘이 낮아서 그런지, 근력 곧 있으면 레벨업 하겠다. 빨리 근력 올려서 여기 보이는 이거 뭐냐, 소지품 창을 늘려야겠어요. 아, 나만 먹을 거야. 식사. 아, 다 먹어. 됐다. 왜 이런 몸무게 찌나? 부분불안해요. 살찔까 봐. 운동도 자주 해줘야겠다. 보네. 됐어. 일단 이제 오늘 메인 이벤트로 가볼까요? 이거 넣어주고. 곡괭이 넣어놔. 아니야. 혹시 몰라. 언젠가 한 번쯤 꺼내지 않을까? 아, 언젠가 꺼내겠지, 뭐. 그건 넣어놔. 대신 창. 창을 써야겠어요. 카타나 쓸까? 아니야, 아껴서 쓰자. 직업은 벌목꾼입니다. 네, 벌목꾼. 끄고. 자, 여기서 창을 챙겨가죠. 이 정도면 됐나? 오케이, 준비 끝. 창 6개와 곡괭이 넣어놓고 창더 꺼내. 됐어. 창 8개. 이거 정도면은 뭐든지 해낼 수 있어. 가자. 자, 일단 맛보기로 한번 저쪽 좀 가볼까요? 여기 맛보기로 저 앞에 있는데 한번 가봐야겠어. 어우, 내 근처에 좀비가 많구만. 야, 너희 제삿날이 돌아왔다. 가봐. 주변에 좀비 많은 것들은 없애놔야겠어. 신경쓰여. 그래도 임시 거점에 하루 이틀은 묵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비가 있어서야. 좋아요. 빨리 가시고, 다음 창. 자, 얼마나 올 거니? 창호로 이번엔 다 한번 때려 잡아보죠.
우리 창 키워야 돼. 좋아요. 내리고. 어어어어. 묘하게 잡히면서도 쉽지 않구만. 어우, 또 망가졌어. 다음 창. 창이야. 아주 순식간에 망가지네. 때려. 박살 내. 좋아요. 잡힌다. 창도 캔슬을 할까? 오오오.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일단 뒤로요. 이 친구들은 도끼로 이제 아주 쉽게 잡을 수는 있지만, 역시 도끼만 사용하다가는 너무 경험치가 아까워요. 이런 경험치 챙겨야죠. 닥대. 오. 지금 약간 지침인데, 많이 지침까지 가면은 좀 위험하니까, 이건 조심을 해야겠어. 좋아요. 좋고, 좋고. 좋았어, 좋았어. 잡을 수 있겠다, 이 정도라면. 창으로 될 것 같아. 좋아요. 오오오. 다음 창? 이번 창은 좀 오래 버텼다. 창도 슬슬 2렙이 되지 않을까? 어때, 창? 1렙판. 이거. 덤벼. 좋아요. 좋습니다. 마무리. 창으로 해결했어. 많이 지침까지 갔지만, 어차피 많이 지침은 늘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지. 괜찮아. 이렇게 한 마리 오는 거는 직사기가 나갑니다. 다시 잡아봐. 직사기. 너도 직사기. 딱 돼. 좋아요. 바닥에 한번 버려주고. 직사기. 직사기로 때려 잡는 게, 확실히 통쾌하긴 해요. 빵. 좋고, 좋고. 좋아요. 자, 보자. 뭐야. 빵 한 번에 유력이 내 생각보다 강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빵 한 번에 유력이 강하다. 한번 휴식을 할까요? 앉아서 휴식해가지고 빠르게 빼볼까요? 오는 친구 없지. 오는 거 곤란해. 잠깐만. 빨리 빼봐. 약간 지침. 빠진 지 별로 안 되는데? 빨리 일어나. 잡고요. 휴식이요. 이거 타이밍 잘 지어야죠. 이젠 빨리 일어나야 돼. 네, 맞습니다. 창을 이제 판자로 만들고 그 창에다가 뭔가를 달면서 강화하는 구조입니다. 제가 곧 있으면은 이제 마테테 이런 거 찾으면은 창에다가 마테테 달아가지고 한번 사용해보죠. 좋습니다.
병원하다. 또뭐 없지? 휴식 한번 하자. 그래, 아침에 잠을 잤으면 이렇게 몸좀 풀어줘야죠. 됐어요. 이동. 반가워요. 네, 이렇게 빵 한번 해주면 그래도 이제 여기 근처에 좀비가 잘안 쌓일 거예요. 아, 이렇게 한번 한구역 통도를 해주면 네, 속이 시원해지지. 주변에 좀비는 있는데 안 보이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때리는 것보단 낫죠. 공격 캔슬. 일단은 처음 하면 일단 스페이스바를 연타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예, 스페이스바를 연타하면서 하면은 이제 아주 빠르게 써집니다. 이 친구들 한번 공격 캔슬을 적극적으로 이용해볼까요? 자, 오시고. 어휴, 뭐 맛보기 전에 끝나버렸네. 대충 공격 캔슬을 안 하면 이렇게 느리지만 하면 이렇게 빨라진다는 거. 아, 저 연속으로 달리죠? 뭐야. 아직 많잖아? 차로 가서 휴식 한번 할까? 네, 일단 창온. 오, 뭐야. 이것도 처음 배우네? 빠르게 앉는 방법도 있네요? 오, 방금 발견했어. 무기를 바꿀 때, 이런 식으로 무기 바꿀 때 앉으면은 바로 앉을 수 있어요. 아니야. 별 차이 없구나. 잘못 봤네. 오케이. 오, 잠깐만. 오, 큰일 뻔했네. 에이, 너무 요요 부렸어. 전기는 확실히 차리고 해야겠어요. 여기는 루이빌입니다. 신지역. 물론 업데이트 자체는 좀 된지 좀 됐지만 이제 존보이드 세계관에서는 지금 열린 지 별로 안 됐습니다. 아, 세계관 내가 아니라 지금 존보이드 패치상으로는 제일 최근에 나온 맵입니다. 너왜안 맞았어? 박살날 뻔했네, 씨. 아, 깜짝이야. 아, 다 와, 다 와, 다 와. 창의 힘을 보여주지. 좋아요. 오케이. 창을 직사각이 모션 안 맞으면 너무 무서워. 아주 박살 날것 같아. 잘 써야 돼요. 좋아요. 자, 내집 주변은 이제 좀 정리가 됐는가? 저두 마리 빼고는 이제 없는 것 같지요? 내 앞마당 정도는 이렇게 깔끔하게 청소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누워 있어요. 됐어. 아주 힘차게 아침 운동 끝냈습니다. 창이 벌써 모자라졌죠? 이럴 때 아주 컴팩트하게 근처에 있는 그냥 판자에다가 바로 창 만들면 되죠. 네. 아주 편하게 만들 수 있어. 뭐야 이것들. 에이, 왼쪽에도 오는 친구들도 있네. 옆 가게에서 놀러 왔어? 에이, 음식 안 팔아요. 음료수 성애자도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음료수 찾아보죠. 아, 근처에서 음료도 찾아봐야겠네. 기다려보세요. 아마 여기 음식점이니까 음료수 하나쯤은 있겠지. 뛰는 좀비는 따로 없습니다. 이거 자체 난이도가 샌드박스가 아니고 생존자 난이도입니다. 어우, 뭐야 이것들. 요거 난이도 자체가 생존자 난이도여가지고 따로 뛰는 좀비는 없습니다. 좋아요. 다 잡았어. 앉아서 휴식하면 빠른데 좀비 올까봐 무서우니까 서서 휴식하죠. 됐어. 휴식 완료. 음료수 있나? 한 것밖에 없는데? 자, 올 거지? 어딨어? 일로 와. 뭐야, 이거 이상한 놈이야, 이거. 왜, 여기 문을 두드리고 있어서 여기 문을 열었더니 일로 오려고 하는 거야? 뭐 하는 놈이야, 이거. 어이가 없네, 이거. 아니, 열어달라며. 아니, 열어달라고 해서 열어줬더니 왜 갑자기 오른쪽으로 가는 건데. 어?
아, 이상한 놈들이야 이것들. 딱대. 예, 엉덩이에 꽂아주지. 됐어. 아, 뭔가 이 좀비들한테 농락당하는 기분이라 기분이 묘하지만. 예. 어, 뭐야? 여기 왔어? 아, 한 마리. 좋아요. 예. 앞마당 쓸고 나니까 200킬 정도 찼네요. 예, 또 저 좀비 속으로 가면 얼마나 또 찰지. 아, 근데 잠깐만. 내가 여기서 너무 시체를 쌓았나? 잘 때 질병 걸리면 곤란하긴 한데. 자, 여기서 또 창 한번 가져가고요. 이동. 뭐야, 넌 언제 이리 왔니? 좋아요, 좋아요. 자, 아래쪽 살짝 내려가려고 하는데 또 좀비가 있어. 어, 이것들은 잡아야지. 좋아요. 예, 네, 앞마당 끝. 자, 잠시 내려가 보죠. 내 차. 근데 진짜 좀비가 좀 루이빌이 많은 것 같아. 이 정도 빵 한번 했다고 이렇게 몰려오다니. 많구만. 잠시만, 차에서 필요 없는 것들 일단 버리고요. 고깔 모자? 정글모? 이거 버려. 모자. 접착제? 어어어어. 좀비 소리. 네, 잡아주고요. 어, 나도 널 사랑해. 누가 더 나은, 너도 날 사랑해. 누가 더 나은가? 오, 뭔가, 뭔가 이어지는구만? 너도 날 사랑하면 누가 더 나을까? 글쎄. 저 숲부피 말고, 지금 저기 좀 시체가 많이 쌓였거든요? 멀쩡한 집 한 개 더 찾죠. 아, 근데 여기 앞마당 쓸어 놓아서 좋은 감은 있는데? 그래서 쾌적하게 잠잘 수 있긴 해요. 앞마당에 쓸려 있으니까. 아, 여기서 잠자다가 질병 걸리면은, 그때 옮기자. 지금 저기 안에 있는 시체가 질병 수치를 얼마나 올리는지 아직 파악이 안 돼요. 아, 그나저나, 이거 좀비들 계속 오네? 아, 차 타고 살짝 움직이죠, 이제. 좀비 겁나 많아. 잠깐만. 야, 너네는 내가 도끼를 꺼내야 될것 같은데? 에, 좋게 50마리? 50, 60마리 보이거든요? 대충 봐도. 적당히 보고 도끼를 꺼내야 될것 같아요. 생존기 중에 대저택 유가, 그런 약간, 뭐랄까, 꾸미는 그런 종류입니다. 대저택 생존기 하나 있죠. 그 친구가 약간, 잠깐만, 좀 많은데? 창이야, 너가 할 수 있어? 너의 힘 보여줄 수 있나, 창? 오. 창아, 해낼 수 있겠어? 창, 너만 믿는다. 아니요, 태엽군인 아닙니다. 벌목군입니다. 이 정도 이제 패닉이 뜨는 이유는 좀비와 좀 오랫동안 살면서 싸워서 그렇습니다. 생존기간이 길어지면은 패닉을 안 합니다. 좀비와 많이 만나도. 물론 엄청 많이 만나면 패닉하고요. 뒤로 가. 망가졌어. 슬슬 다음으로 넘어가겠구만. 지침이.
여차할 때 가슴 속에 복귀를 꺼낼 수밖에 없구만. 예, 복귀 시작. 도게임을 보여주지. 좋아요. 오케이. 이거지, 도끼의 힘이지. 강력합니다. 탕. 약한 녀석. 잘 가고. 다 좋은데, 많이 지금까지 갔어요. 어허. 일단, 만들어둔 창은 다 날아가 버렸고. 그리고 내 차 주변에 좀비가 남아있는가? 일단 한번 앉아서 휴식을 할까요? 휴식을 한번 하고요. 이거는 네, 도끼맨. 지금 아까 시작할 때 백화점에서 좀비가 복사대가 돼가지고 진화뽕은 일단 이미 제가 지금 쓸만한 손도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무기는 넘쳐납니다. 자, 봅시다. 아니요, 여기 칼 넣어도 됩니다. 칼 하나 끼죠. 어차피 손도끼는 나무를 뺄 때 쓸 수 있고 칼은 창을 만들 때 쓸 수 있기 때문에 도끼하고 손도끼하고 칼 들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예, 실용적인 면에서도 큰 차이 없어요. 어차피 이걸로 창 만들 텐데. 이번에는 약간 도끼를 쓰지만 도끼를 안 쓰진 않아요. 도끼도 쓰지만 창을 좀 곁들인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 좀비 속을 살짝 맛 좀 볼까요? 예, 여기 좀비가 좀 많을 텐데. 자, 어때? 여기 좀 많아? 어때? 일단 주무기인 도끼 한번 꺼내 들어가지고 와우 딱 열어. 탕. 좋아요. 아니요, 방검을 이제 그 ATM만 끼면 돼요. 애들 잡는 용도로 안 쓰는데 창 만드는 용도. 창 만드는 용도로는 벨트에 낄 수 있습니다. 들어와. 조준을 잘못한 것 같은데. 야, 열리는 입구 없냐? 여기 부술게요. 넘어가. 자, 어때? 여기 내부 좀 많아? 좀비? 들어와봐. 좋아요. 좀 나오는데, 아주 가자마자 있는 곳이 좀비가 좀 차 있어요. 와우, 이 건물에 얼마나 많은 좀비가 있는 거야? 딱 대고, 오, 여기 먹을 게 좀 많아 보입니다. 근데, 손도끼 가버렸어. 보조 손도끼. 거기에 창 가위도까지 게시를 해볼까요? 가면서 간접집 들어있다. 일단 가위창호 페이스 깔끔하다. 와, 뭐야 이거. 딱대.
자, 여기서 한번 수식을 때려도 되겠느냐? 오! 오! 오세요, 오세요. 어, 방금 저놈 위에서 떨어진 것 같은데? 예, 떨어지는 공간이 있다. 어, 백화점이 떠오르는구만. 어, 박살돼. 좋아요. 노! 이럴 때 창을 더 쓸 수 있는 방법이지. 창에서 가위 회수하고요. 다음 창 온. 어, 창에 부착하려는 목적으로는 그냥 사냥용 칼이나 부엌칼 그런 걸 장착하는 게 좋습니다. 오, 아까워요. 그 테이프가 아까워요. 여기다 쓰게. 오, 여기서 떨어지는 구역이 있는데 여기에 딱 좀비가 걸쳐지면서 여기서 딱 껴버리네요 좀비가. 어이가 없는데? 여기 딱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여기 좀비가 딱 끼어버려. 세상에. 오, 난간이 있다 위에. 어떤 난간이 있는지 여기 좀비가 딱 끼어버립니다. 아, 창 갔어. 뭐야, 내가 왜 벨트에 두 개를 끼고 있지? 예, 그건 모르겠고 일단 손도끼 온. 컷. 휴식 한번 하죠. 오케이, 휴식 완료. 막대.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어, 뭐가 있을까? 뭐야, 장난감으로 가득 차 있잖아 세상에. 에, 먹을 건 없는겨. 어, 음료수 한잔 마시자. 음료수 있나? 여긴 있을 것 같은데? 뭐야, 음료수? 음료수는 없지만, 아, 음료수잖아. 오렌지 소다 한 잔. 아, 음료수 한 잔 쫙 마셔주죠. 속 시원하다. 좀비 소리가 신경 쓰이지만 괜찮겠지. 주스도 한 잔. 좀비 오고 있음? 아, 기다려봐. 음료수 한 잔 정도는 괜찮잖아. 아, 한 잔 정도는 괜찮잖아. 어, 버리고요. 덤벼. 확. 에, 또 먹을 만한 거 있는가? 여기가 괜찮은 음료수가 좀 보이네요. 반장? 나중에 감성을 위해서 요리를? 피클, 메이플 시럽. 살이 좀 쪄 보이긴 해요. 피클. 종이팩 주스? 어, 챙겨뒀죠. 핫 주스, 핫 소스. 어이. 야, 슬슬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 오, 여기. 어, 먹으면 하는 게 좀 있어. 신문, 잡지, 만화책. 됐어요? 에, 대충. 예, 여기 그 장난감하고 그 다음에 먹을 게 있는 장소였어요. 어, 졸리다고 하는데? 슬슬 한번 맛보기 끝났으니까 돌아가 볼까요? 일단 맛보기로 살짝 맛봤는데, 어, 괜찮네. 어, 좀비 맛이 살짝 납니다 여기. 좋아요. 일단 이제 집으로 가자. 임시 거점 돌아가야죠. 돌아왔다. 역시 좀비가 없겠죠. 한번 여기서 빵 해가지고 좀비들 다 박살을 내고 들어왔으니까 조용하고 좋다. 어? 무슨 일이지? 어? 여기? 에? 여기서 넘어온 건가 이렇게? 어, 그렇구만. 이렇게 들어왔구만. 아니, 여기 문은 닫혀있는데 울리고 있어도 젠이 됐나 싶었어요 순간. 깜짝이야. 에, 분해가 지금 되나? 에, 역시. 일단 이거 분해를 한번 때리고요. 무기, 내일 또 싸울 무기를 한번 챙기고 긴자석도 분해.
다 망가졌다. 오케이. 나중에 저 시체 같은 것도 한꺼번에 파밍을 하겠습니다. 창 11개? 넣어주고. 등에 하나. 이거 너무 많으면은 쓰기 좀 애매하니? 오, 야야야야. 깜짝이야. 딴짓 하고 있을 때 만났어. 여기다가 창을 좀 넣어놓자. 무겁거든요? 오케이. 핫소스? 피클. 피클 좀 먹고. 담배도 피고. 그래놀라 봐. 내가 이걸 왜 주웠지? 상한 거를 주웠네. 먹지 말고 저거. 오케이. 껌도 하나 씹어. 완벽해. 졸리다고 합니다. 잠 한번 자도록 하죠. 자기 전에 운동 한번 할까? 지금 팔굽혀펴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마침 규칙적 수행까지 있구만. 지금 자면은 또 아침에 일어날 때 기묘한 상태로 일어나니까 이거 좀 줄이고 하자. 졸리다는데? 잠깐만. 가방을 아마 내려놔야 얘가 운동할 수 있겠죠? 에이. 가방 넣어놔. 왜, 무거워? 20. 용량이 19인데? 왜안 들어가는 것이지? 착용 해제. 착용 해제도 안 돼? 왜? 에, 기묘한 일이구만. 뭔가 이 가방이 내 등에 딱 달라붙어 버린 건가? 에, 버그가 발생했어. 버려봐, 이거. 다안 되는데요? 왜 그래? 뭐가 문제야? 왜 버그 걸렸어? 잠자고 일어나면 멍청하겠지? 조작이 안 돼, 갑자기. 너무나 무섭고. 4시에 일어났어요? 열받는구만. 됐다. 이제야 되네. 세상에. 버그에 걸려버렸어. 이제 들어가지? 여기. 아침이 될 때까지 운동 좀 땡기죠. 팔굽혀펴기 한번. 원래는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자는 게 좋은데 버그 걸려가지고 이걸 하고 못 잤어요. 운동. 휴식. 앉아서 쉬지. 휴식이요. 됐다. 금방 나왔다. 레벨업 하기 겁나 안 되네. 7레벨 찍고 싶다. 일단 이거 등에 메고요.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오렌지 소다 한잔 마십시다. 쭉 들이켜. 좋고. 주스도 한 잔. 쭉. 배부르다. 됐어요. 이제 힘차게 오늘 하루를 시작해볼까요? 일단 가방에서 창 하나 꺼내고 가자. 살짝 맛을 봤는데 더 맛을 볼까요? 뭐야? 좀비 소리가 어디서 났던 것 같은데? 어흠. 뭐야? 여기 있구만. 너 뭐야? 깜짝이야. 맞다. 이제 슬슬 지도에다가도 좀 적어볼까요? 요 친구가 좀비가 좀 많았어요. 여기에 좀비가 좀 많았고, 그리고 여기에 좋은 게 있었다. 이 근처에 약간 창고지대가 있었으니까 창고 같은 좋은 게 많았다. 됐어. 일단 여기서 좀 오랫동안 생존할 거면은 아무래도 물자를 여러 개 들고 있어야 될것 같아. 일단 여기다가 좀 실어보죠, 물자 같은 걸. 필요 없는 걸 일단 버리고. 프로판통? 이걸로 채우면 좋긴 한데 토치도 안 가지고 있지. 토치 가지고 있니 이미? 잠깐만. 그러면 지금 밖에 비도 오는데 잠깐만요. 이거는 잡아야죠. 금속 용접 이런 것들도 올려볼까요? 책을 안 챙겼지 내가. 책은 따로 없어. 그래. 그러면은 일단 레벨부터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책 기술 레벨을 올리기 딱 좋은 곳은
대학교에서 책을 읽으면 아주 환경이 딱 좋아질 것 같아요. 대학교로 한번 들러볼까요? 일단 책을 좀 챙겨야겠어요. 자, 보자. 일단은 무게는 좀 감소를 시키고 이동하는 게 좋으니까 책을 들고 와야죠. 바닥에 버려요. 됐어. 무게? 아직 68? 뭐가 무거운 게 많이 있나 보다. 아, 여기 있는 게 무겁겠다. 이제 생명용 칼로 이제 바꿔주고, 일단 이거 버리고요. 다 버려놔. 요번에는 책을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대학교로 떠나자. 근데 무기의 저장은 충분한가? 9개의 창. 음식 조금. 이거는 약간 불안할 수 있어. 손도끼를 들고 가자. 손도끼 너만 있으면 된다. 오, 뭐야 이거. 오, 좀비가 계속 오는데? 좋아요. 쇠스랑 하나. 네, 쇠스랑 끼자. 등에 부착? 아니다. 양손으로 껴. 촉. 쇠스랑 좋습니다. 등에 한번 껴주고. 네,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역시 손도끼 하나는 챙겨가야 돼. 예, 손도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지. 손도끼? 바닥에 두었죠? 손도끼 다섯 개 중에서 상태 제일 좋은 걸로 하나 가져가죠. 좀비 소리 또? 예, 좀비가 어디 있는겨? 뭐야? 이미 챙겼잖아? 쌍도끼. 대신 창을 넣어야 돼요. 이러면 됐어요. 자, 이제 떠나보죠. 근처에 좀 가까운 학교 같은 거 있는지. 자, 여기를 쑥 둘러보죠. 아마 학교 같은 게 있을 것 같아. 갑시다. 아, 트루뮤직. 음악 노는 모드 좋죠. 네, 감성이 아주 훌륭합니다. 93년 이전 노래. 아, 아주 잘 맞추셨네요. 네, 배경이 그렇죠. 자, 여기 좀비 얼마나 많은지 한번 쑥 둘러볼까요? 오, 아래로 아래로. 엄청난 교차로가 있어요. 와, 여기 저런 게 보이면 민가 쪽인데? 민가 쪽에 좀비가 좀 많구만. 민가에서 살아볼까? 예, 갇혀져 있으니까 살기 편해 보이기도 하고. 여긴 아예 민가 들어가는 곳이다. 나와야 돼요? 예, 여긴 아예 민가 입장이야. 민가에서 여기서 살려고 해도 이거 좀비도 좀 많이 박살을 내야 갈 수 있겠는데? 상당히 좀비가 많아. 오. 좋아요. 피해 피해 피해. 오오오. 뭐 많음. 개 많은데? 어어. 자, 보자. 사우스 머시기. 초등학교야. 엘레멘터리 스쿨? 잠깐만, 스톱. 학교잖아. 학교 들러야죠. 책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예, 좀비도 많은데요? 좀비야. 와, 이건 약 먹고 준비하죠. 준비를 해야겠다.
이 학교 탈환을 하겠습니다, 일단. 오우, 야. 등 뒤에서. 오, 많음. 뒤로요. 오, 뭐야, 망가졌잖아. 에이, 약한 용. 에이, 겨우 이 정도였어, 세스랑? 하지만 넌 고쳐서 써야겠다. 지금 원래 쓰던 창이 너무 쉽게 망가지니까. 어휴. 고쳐서 쓸까? 아니다. 버리죠, 그냥. 세스랑 말고 창을 강화해서 쓸 일이 있으니까. 에, 그때 목공포를 써가지고 수리하는 게 나아. 잠깐만, 얘는 수리할 때 접착제 쓰네요? 접착제나 얘한테 실을까? 버려 그냥? 아, 아니다, 가방에 그냥 냅둬. 혹시 모르겠어. 좀 많은데요? 담배 하나 펴주고. 오다 보니까 좀 좀비를 더 모아버린 것 같지만 오히려 좋아. 에. 창 레벨업 했었어요. 위로요. 어어어. 어휴, 반갑습니다. 그렇죠. 이제 창 레벨도 조금 올랐으니까 보람을 느껴야죠. 한 방씩 나오는구만. 어우, 야. 지금 도끼가 꿈틀꿈틀거리고 있는데? 기다려봐. 예. 잡히네, 그래도. 예, 망가졌고요. 약간 지침. 오케이. 잡힌다. 예, 총검 사용해 본적 있죠. 근데 제가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오, 보컬 이런 거 먹어놔야 돼요. 총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결국 내구도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의 내구도가 쉽게 달더라고요, 총검을 사용하니까. 자, 보자. 일단 집에서 휴식 한번 할까요? 집 근처에 왔으니까. 분해하면서 휴식해. 분해하면서 충분히 휴식할 수 있지. 아니요. 그 총검을 쓰는데 무기의 내구도가 달던데? 제가 썼을 땐 무기의 내구도가 쉽게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총의 내구도가 감소하는 거죠, 정확히는. 총 같은 경우에는 내구도가 낮아지면은 아무래도 이제 잘못하면 총이 탄약이 잘 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총검을 사용해서 무기 내구도를 떨구는 게 약간 무섭죠. 너? 쉘터. 여기는 사실 근데 잘 곳이 아니라 그냥 책 얻으러 여기 근처로 온 거라. 글쎄요, 여기를 쉘터로? 자전거 헬멧과 하키스틱. 적당한 무기들도 있네요. 약간 스톱. 읽었나? 이미 다 읽었음. 맞다, 휴식. 얘 휴식 시켜야지. 아이, 귀찮아 너. 빨리 휴식해. 근데 그 쉘터도 좋지만 이쪽 저쪽 다니면서 캠핑. 캠핑도 좋습니다. 먹어주고. 몸무게 차는 거 아니지? 떨어지고 있대. 나이스. 좋아요. 무기 좀 무기가 많이 나가는데? 차 하나 버릴까?
메이플 시럽 못 먹어. 버려. 초콜릿 버려. 됐어. 무게 줄었다. 아, 간장도 개나 줘. 됐어요. 떠나줘. 자, 일단 여기 학교. 이 학교부터 빠르게 탈환을 합시다. 네, 좀비가 많아가지고 못하고 있었는데. 확. 오, 방금 아주 간지나게 잘 썰었는데? 딱대. 넘어가고요. 일단 학교 들어왔습니다. 왔어요. 자, 책이 어디 있는교? 초등학교에. 내가 원하는 책이 있을까? 오, 여기다, 여기. 책 있는 곳 발견. 한번 여기 쓱 봐주고요. 학교에서도 음식 구하기가 나름 쏠쏠하긴 한데 다 써왔겠죠? 그렇죠. 지우개도 얻어야 됩니다. 책도 없고 지우개도 없고. 아, 여기도 좀비 나오게 생겼구만. 아, 앞에 여기 좀비가 많은 이유를 알았네요. 이게 다 학생 좀비들이구만. 한번 올까요? 보자. 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좀 바로 필요할 만한 책. 요리? 야, 요리 몇 렙이지? 요리는 4렙. 근데 요리는 심심할 때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집어놔. 차에 어차피 실으면 되니까. 재단술. 재단술 몇 렙이죠? 재단술 올라가고 있는가? 아하. 저건 뭐 근데 차에 있을 거예요. 재단술 책은. 약초꾼들? 다 읽은 것들이다. 아무래도 얘 생존기간이 꽤 길어가지고 웬만한 건 다 읽었을 거예요. 오래 살았죠, 얘도. 목공? 금속? 의류? 아유, 회복할 일 없어요. 채집도 하향을 당해서 가기 애매하고. 오케이, 오케이. 요 정도만? 금속 고급까지. 혹시 모르니까.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할 듯. 필요한 책은 챙겼어요. 됐음. 이제 지우개를 챙겨야겠죠? 책도 봤으니까. 덤벼. 야, 나 뭐 무거우니까 너희들이랑 상대 안 해줄 거야. 자, 학생들아. 지우개, 지우개 있음. 봐버렸지, 뭐야. 지우개 계시오. 잘 가라. 난 목적을 달성했어. 2층 한번 볼까요? 2층에도 책이 있나? 아유, 학생 좀비디? 잠깐만. 뭐 좀 먹자. 소다 한 잔만 마시자. 어휴. 어휴. 동료 깔고 앉았다고 화나서 불러오는구만. 그러게요. 초등학생 좀비는 안 나오나? 좀비가 꼭 어른만 되리란 법은 없을 텐데. 저 친구들은 됐고요. 자, 이제 슬슬 잘 곳을 찾아볼까요? 잘 곳 한번 구경해보자. 좀 뭔가, 역시 이런 좀비 세상에서, 우울한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집이 좀 휘황찬란한 곳으로 가죠. 멋지고 예쁜 곳으로 가자. 아유, 불안합니까? 아유, 저는 항상 좀비랑 춤을 추다 보니까 이렇게 좀비가 있는 게 뭔가 일상 같습니다. 오오오오, 뭐야. 아래쪽에 숨어 있었잖아. 세상에.
자, 일단 차 타고 빼줘. 갈게. 목적은 완벽해. 달성했어. 좋습니다. 일단 쭉 가서 책도 얻었고 지우개도 얻었고 이것저것 싹 챙겼어요. 지나갈게. 망가진 나의 구두. 좋아요. 제 생각엔 지금 차 있거든요. 이 차를 이제 수리하기 위해서 금숲 용접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제가 있는 숲부피 거기 상당히 금숲 용접이 많아요. 그래서 금숲 용접으로 이제 레벨 올릴 만한 게 많으니까 금숲 용접을 좀 하다가 줘. 그게 좋을 것 같아. 네, 그럼 나중에 이제 차도 고칠 수 있어요. 차량을 고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 야, 좀비 겁나 많다. 자, 여기서 왼쪽으로 꺾습니다. 좋아요. 군용 가방에 정리쟁이 넣어놨고 가방. 아, 근데 저는 항상 차랑 같이 다니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차랑 같이 다니기 때문에 차는 이제 그냥 똑같이 실을 수 있죠. 그 가방에도 이제 무기가 이제 이만큼 무기 넣어 놓으면은 또 이제 충분합니다. 그래서 외로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그 썼던 거라 내가 약간 실력이 부족했을 때부터 썼던 거라 지금 한다고 하면은 아마 그 비체계적인 이런 거 뺄 것 같긴 해요. 비체계적인은 안 넣는 게 좋긴 해. 자, 무거운 거 빼고. 잠시만, 생각해보니까 집 갔다 오니까 여기 좀비들 생각보다 다시 근접해 있네요. 위험위험하고만. 차에서 금속 용접을 꺼내줘. 금속 용접. 금속 서적 초급, 중급. 중급까지는 읽어서 레벨을 좀 올려줘야 아주 좋을 것 같아. 잠시만요. 한 김에 창도 여기 넣어놓자. 무기나 이런 거 다 저기다 뿌려놨죠? 됐고. 그리고 프로판 토치랑 마스크 꺼내야 되죠. 분해를 할 거니까. 됐어. 완벽해. 자, 이제 타이쿤을 해볼까요? 뭐야 이거. 난 너 처리한 적 없어. 12,500킬. 뭡니까 이거? 좀비가 왜 여기 있는 것이지? 분해 한번 합시다. 분해도 하고, 분해하기 전에 이제 금속 서적. 일단은 금속은 읽어두면은 궁심가요? 궁심가는 아마 여기서 이거 분해를 하고 이 거점 이제 떠날 거거든요. 임시 거점으로 제가 사용을 했으니까 진짜 거점을 만들러 떠날 겁니다. 이것도 분해만 하고요. 여기 왔으니까 이거 분해하고 가야 돼. 여기 지금 나름 안전한 지역으로 바뀌었거든요. 자, 여기 한번 싹 쓸어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 이득은 좀 뽑고 가야죠. 그리고 금속 용접은 어차피 저는 올려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름 필수예요. 차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체력은 다 읽었는데 좀 어두우니까 불 좀 켜고. 좀비 소리 있는데 어디? 안 보여 안 보여. 내 집으로도 일단 들어가. 들어왔음. 물 한번 채워주고요. 물 담아. 야, 좀비 계속 온다 해. 신경 쓰이는구만. 괜찮습니다. 어둠은 늘 우리 주위에 있는 법. 근데 지금 바로 잠을 자고 싶은데 좀비 소리가 신경 쓰여서 아마 다시 깰 거거든요. 이러면은 도끼 꺼내줘. 10렙 도끼 위험을 보여주지. 오세요.
없나 이제? 어디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세게 나긴 하는데? 여기다. 이 정도 좀비는 잡고 자야 될것 같아. 어디야? 여기? 어? 여기가 아니야. 어디지? 여긴가? 아니, 얘들 이동 경로가 겁나 이상하네요. 여기 안에서 또 몹이 나왔거든요. 얘들 여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일로 계속 들어간다. 신기하구만. 됐어. 이제 위험 요소 싹다 제거했으니까 난 그냥 잠 잘래. 얘도 지금 피곤하다고 심한 졸림도 있죠? 자, 텐트. 수면 품질 보통이니까 이번엔 목 안 아프겠지? 텐트에서 자서 목이 아픈 건가? 좋아요. 잘 일어났다. 자, 바로 할일 하죠. 분해. 이거 싹다 분해해야 돼. 아, 이건 분해가 안 되는구만. 자, 요거라도. 한번 이렇게 숨 돌릴 틈도 있어야죠. 와, 금속 용접 오르는 속도 봐. 금방 되겠는데요, 이거? 뭐야. 이거는, 그냥 이렇게 때리는 거구만. 자, 분해, 이것도. 금속 용접 1렙이요. 좋습니다. 덤으로 이제 목공 랩도 올려보죠. 개 좋은데? 알뜰살뜰하게 다 챙겨 먹죠, 이거. 굿잡. 좋아요. 금속용접 1렙. 와, 순식간이네요. 잠시만, 1렙이면은 아예 고칠 수 있나?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자, 고칠 때 레벨 몇이 필요하는겨? 금속용접 3렙이 필요하네. 요것도? 이건 2렙. 그럼 일단 금속용접 3렙은 찍어야 된다는 거죠? 중급책을 읽죠? 아, 좀 쉬는 타이밍이구만. 좀비 잡느라 아주 엄청나게 싸웠으니까. 평온하게 이런 거점에서 쉬도록 하죠. 아이고. 아, 숨 한번 돌리자. 정독. 속 안 좋음. 주위에 좀비 시체가 있어가지고 속이 좀 안 좋아졌어. 역시 하루빨리 이 거점을 벗어나긴 해야겠어. 메스컴 뜨면은 런 하죠. 메스컴 뜨면 런 해야 돼. 없어짐. 딱 여기가 안 닿는 거리다. 저 밑에 있는 시체랑. 방금 저기서 저 질병 뜬 원인은 시체 밑에 있는 여기. 여기쯤에 제가 시체를 좀 많이 쌓아뒀는데 그 영향일 거예요. 담배 한 대 피고. 잠.